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절대 경로, 상대 경로에서 absolute path, relative path 이런 것들 개념을 잡았었죠, 그죠? 여기 보이는 폴더들이라든가 이 폴더가 사실상 하나의 디렉토리와 같은 의미잖아요. 근데 폴더들 보면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폴더가 bin, boot, cd-rom, 뭐 dev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러한 디렉토리, 그죠? 혹은 폴더를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집에서 마치 방을 집을 큰 방, 작은 방, 뭐 주방, 욕실 나누듯이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실제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나 저장 장치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, 지금 이 눈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떤 운영체제, 리눅스 커널이 어떤 논리적으로 공간을 분할해둔 거예요. 근데 그것을 이런 논리적인 분할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분할, 실제 하드디스크 있잖아요. 이 하드디스크가 동그랗게 생겼어요. 아직 안 뜯어봤죠. 뜯어보면은 하드디스크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HDD. 우리 작년에 공부를 했겠네요. 그죠? 컴퓨터의 구조 얘기할 때 하드디스크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. 여기에 정보, 데이터가 쭉 저장이 돼요.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몇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놔요. 리눅스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모든 운영체제가 다 그렇습니다. 파티션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부터 아홉 개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. 그래서 보면은 뭐 부트 파티션,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볼까요? 부트 파티션, USR, 홈, 다음에 뭐 쭉쭉쭉 해서 루트까지. 루트 파티션이 있고, 그러니까 루트의 9번에 이게 루트죠. 루트의 나머지 파티션들이 똥똥똥똥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스왑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스왑은 뭐냐니까 우리가 메모리, 그죠? 메모리, 컴퓨터 메모리 용량을 인위적으로 좀 늘려주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의 공간 일부를 메모리처럼 메모리 공간처럼 쓰는 것을 스왑 공간이죠. 이게 스왑 파티션입니다. 보통 메모리의 두 배. 메모리가 1기가라고 한다면 스왑 파티션은 2기가 정도를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일 시스템들,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파일 시스템들 봤었죠? 그 아이콘 폴더들, 그런 것들이 별도의 파티션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저장이 돼요.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 땅을 보면은 우리가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뭐 또 가게나 식당을 막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우리 거기 도시 계획에 보면은 여기는 이 지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 용지다. 혹은 이 지역은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다. 혹은 이 지역은 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지.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뭐 농업용지.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지목이라 그러는데 땅의 용도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그것처럼 이 하드디스크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 공간에는 집을 지을 수 있다. 여기 이 공간에는 여기 이 부분에는 다른 말, 부팅 프로세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. 여기 이 공간은 뭐 어떤 메모리에 필요한 기억 용량을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. 이렇게 해서 마치 땅처럼 용도를 딱딱 지정을 해서 나눠 놓는 것. 이것을 우리 파티션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실제 파티션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두 가지 예로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. 첫 번째는 실제 윈도우 컴퓨터에다가 혹은 크롬북에다가 혹은 맥이 될 수도 있고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크롬북일 수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세 가지를 다 해볼게요. 그래서 거기다가 리눅스 민트를 듀얼 부팅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컴퓨터를 켤 때 리눅스로 쓸 것인지 윈도우로 쓸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둘 다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할 텐데 그 과정을 같이 저와 같이 하다 보면은 이 파티션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. 마운트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디렉토리 공간 이렇게 쭉 있잖아요. 그죠?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탁 꽂았다.
그죠?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즈 공간 어디 있나요? 홈이 어디 있나요? 파일 시스템에서 홈, 아 여기 있군요. 홈에서 제가 지금 민트가 있고 여기다가 제가 뭘 하나 만들었어요. 뭘 만들었냐니까 여기다가 웹 서버를 하나 만든 거예요. 웹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리눅스는 웹 서버 기능을 아주 충분히 잘 수행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아파치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깔긴 하는데 이렇게 웹 서버를 만들어서 제가 집을 떠나서 학교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다른 데로 놀러 간 경우에도 언제든지 집에 있는 내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뭐 올리거나 이 웹 서버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거예요. 그랬는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 웹서버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. 공간이 부족해졌어요. 너무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파티션으로서 이 홈에다가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공간이 처음에 한 10기가밖에 안 되었는데 나중에 뭐 영화도 올리고 동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작아졌다.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샀다. 더 산 거예요. 더 샀으면은 그것을 여기다 설치를 다시 지금의 민트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. 연결을 했습니다. 그럼 연결 했으면은 그 하드디스크는 뭘 하기 위해서 제가 산 거예요? 이 웹 서버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럼 그 하드디스크 전체 그게 1TB짜리다. 1TB짜리를 여기 웹서버라고 하는 디렉토리 속에다가 밑으로 딱 들어가게끔 혹은 이 웹서버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바로 그 하드디스크 1TB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? 그게 마운트 방식입니다. 마운트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장치, 외부 저장 장치를 기존에 있는 이런 파일 시스템, 그죠? 이 파일 시스템 내부로 끼워 넣는 것을 마운트라 그래요. 실제 마운트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한 듀얼 부팅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